과거분사형 모형이 어떻게 돼? 동사형 다음에 ED가 붙죠. 물론 이제 불규칙 변화가 있기도 하고, 불규칙 변화가 되었지. 이제 근데 과거분사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명사를 꾸며주는데 뭐의 의미일 때 수동이나 완료 의미일 때 꾸며주는 거죠. 아까 현재분사는 진행과 능동일 때 꾸며줬잖아. 근데 얘는 뭐야? 수동이나 완료, 뭐뭐 되어지는, 뭐뭐 된이라는 의미일 때 과거분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보호역할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역할 쪽에다 보고요. 네, 근데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뭐야? 아까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분사로 하면 진행형이었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면 수동태죠. 그래서 교체해야 되지. 제가 너무 많이 다시 모양은 동사원형 플러스 ED가 과거분사고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로 명사를 꾸며준다. 이것만 기억하고 또 한번 해봅시다. 네. 1번 배는 들었다. 그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걸 들은 거지. 한 게 아니라 되어진 거지. 뭐나 해야 돼? 콜 들죠. 원래 지각 동사 히어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수동의 의미일 때는 뭐가 나온다? 네, 과거분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니까. 네, 다음에 2번. 그 산은 덮여있다. 눈으로. 뭐라 하죠? covered. 이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건 뭐야? 수동태지. 수동태. 그치? 몸으로 덮여있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의 브라더는 뭐하고 있냐면 배우고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배우고 있죠. 얼마 동안? 현재 3년 동안. 뭐죠? have learned. 여기는 아까 설명 안 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PP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인데 have 플러스 PP는 뭐죠? 우리 다 했지? 완료 시제지. 그 시제 과거분사 붙으면서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명 PP가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과거분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을 나타내거나 have 플러스 PP로 완료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너는 아니 몇몇 책을 아니 어떤 책 꾸며주겠죠? 찰스 디킨슨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쓴 게 아니라 쓰여진이지. 그러면 과거분사는 알게 되죠. write 과거분사가 뭐죠? 까먹었죠? written입니다. WRITTEN. 그러니까 불규칙 변형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고 영어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알만한 동사를 바꾸시죠. 벽에 있는 사진은 마이크에 의해서 찍어졌다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인 수동태가 나와야 되겠지. 뭐라 해야 돼? Taken. 네. 그 이 차가 발견되었다. 젊은 사람이. 근데 어떤 차야? 차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스틸 훔치다거든. 훔친 차가 아니라 훔쳐 진 차죠. 그럼 수동의 의미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뭐로 가야 돼? Stolen. Steal, Stolen. 네? 그녀는 선물을 열지 않았죠. 근데 어떤 선물이야? 에릭에 의해서 보내어진 선물이죠. 또 수동이네. 보내어진. 이제 네, 보내어진이 뭐 나와야 돼? sent. send의 표현, sent. 그죠? 4번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근데 음음을 어디서 바뀐 거냐? 곰이 땅에 리브드, 남겨졌니, left. 그죠? 남겨졌니, 공이 땅에 남겨졌니, 이렇게 뭐라 해야 돼? left가 남겨졌어. 이건 비동사 플러스 pp로 뭐야? 수동태. 됐지? 네. 좀 이해가 되면은, 지금 공부 좀 하신 거고, 이해 안 되면 앞쪽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네, 보자. 이것은 내 여동생이 그린 글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This is a, 아니죠. 우리 쪽 사진. picture. 이렇게 나와야 되고. painted. 뒤를 꾸며주는 거죠. 그려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by my little sister. 이것은 중고 의자이지만 새 것처럼 보인다. this. this. 잠깐만. this is a. 아니죠. 어떤 체요? used 체요. 유스트가 앞에서 치아를 꾸며준 거죠. 중고 의자지만 새것처럼 보인다. 나는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I
have, on, iPhone, 이어폰. 아이폰이 아니고 이어폰. 이어폰. 그러면 주죠, 뒤에서. made in Korea.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단어로 꾸며줄 때는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꾸밀 때는 어디서 꾸며줘야 돼? 네, 뒤에서 꾸며줘요, 일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교실은 JNA에 청소되어졌다. 소토스라는 얘기는 이건 비동사 플러스 PP로, 그지? The classroom. 교실은 was cleaned. 청소되어졌다. By Jane.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구운 감자를 좋아한다. I like, 좋아한다. 구운 감자, 구운 한 단어로 꾸며주니까 앞에서 꾸며주겠지. 구운, 구워진, baked, 감자, potatoes. 복수를 써야 되겠죠? potatoes. 그래서, 비동사가, 과거동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비동사와 같이 사용해서 수동의 의미를 사용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수동의 의미 좀 정리 잘 해주시고요.